저 앞에서 그 구미 사랑구리 얘기했죠? 그 간단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영상을 보고 시작을 할게요. 네. 우리는 지금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주고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역 안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했었는데 나의 봉사도 돈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도 제가 부침개를 잘을 하고 머리를 커팅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예가 바로 여기는 이제 자기의 봉사, 누군가에게 도와주는 거를 돈으로 받아서 사람들이 삶의 활력을 만들어준 거죠. 저돈 받은 것 중에 지금 더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요. 아픈 사람은 순천향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저걸 낼수 있게 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을 했던 거죠. 우리도 공동체 내에서 지금은 물건을 살때 주고받는 것에 시작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을까 하는 걸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세계 전국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까 83년도에 마이클 린튼을 얘기했듯이 외국에서 훨씬 더 먼저 시작된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경제 시스템이 그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외국에서 더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아시아 어느 곳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한 2천여 지역에서 그 각각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한 5천여 개가 운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 제가 이 500개라는 것도 사실은 2005년도에 제가 일본 갔을 때 들은 얘기여서 지금은 더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여기 가서 일본에 가서도 한 500개 정도의 지역 화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타임 달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타임 달러로 시작을 했어요. 그 에드가 칸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법률학자인데요. 이분이 아까 계속 구미사랑고리 얘기하면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에드가 칸이 쓴 책의 제목이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책 제목입니다. 그분이 아까 시간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즉 교수의 한 시간과 청소부의 한 시간이 같다라고 해서 시간을 주고받으면 똑같은 동일한 그 어떤 아까 저 구미에서는 사랑고리를 주고받는 그래서 청소해 주는 거나 누굴 가르쳐 주는 거나 같다라고 해서 그런 책을 썼는데요. 그런 것이 타임 달러였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으로 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달러라니. 우리는 파운드 쓰는데. 그래서 바뀐 게 타임 뱅크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명칭이 타임 달러가 아니고 타임 뱅크로 바뀌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려니까 미국에서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에드가 칸이라는 분이 타임 뱅크로 요즘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아까 레츠라고 하는 것은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할때 돈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임 뱅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 돈을 주고받는 것은 돈으로 만들더라도 시간으로 주고받는 것.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그 공동체의 화폐인 모든 자료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사라는 곳에서 있는 시작한 분하고 같이 여기에 이름이 올라 있어서 우리나라로 하면 여기에 들어가면 제가 컨택 포인트가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중간에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제가 서울로 올라온 게 2008년에 올라왔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서 외국에 독일의 교수님도 한번 오고 일본의 교수님도 한번 와서 우리나라를 좀 봤었는데요. 그 모든 자료들을 여기에 모아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지역 화폐를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해 볼까 싶어요. 아까 레츠의 창설자라고 하는 마이클 린턴이
실제 이 영국 출신이거든요. 그 덕인지 모르지만 사실 영국은 이 레츠가 굉장히 많이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고, 실제 타임뱅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예 그것만 연구하는 연구소도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학교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아까 이 도입을 해서 그 학생들이 서로 배우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정책 연구소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 토트넷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영국의 남서부 쪽에 토트넷스라는 지역은 아예 그 지역 전체가 다 모두 다 지역 화폐 토트넷스 파운드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살고 싶은 그래서 사실은 한 굉장히 긴그 우리나라에서 취재를 했어요. 가서 그 SBS에서 특별 토트넷스에 대한 거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SBS에서 방송된 걸다볼수 있어요. 이걸 보면 아, 유토피아가 따로 없다. 저기 가서 살고 싶다. 그리고 미국에 있던 사람도 거기 가서 살고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가고 관광하러 가는데 저는 영국에서 살고 살았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토트넷스 파운드라는 걸 씁니다. 여기 굉장히 소도시예요. 작은 도시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그 거리에도 모든 것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토트넷스 파운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토트넷스 파운드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환경 친환경적인 도시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기 서부의 대본주라고 하는 곳인데요. 사람들이 모두 다 내가 죽기 전에 저 마을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일본의 유후인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꼭 저길 가보고 싶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실제로 그 굉장히 높은 지역에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 갈때 여기를 꼭 한번 들러봤는데요. 사람들이 왜 유후인 하나 그렇게 가봤더니 사실은 여기에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그 거의 지역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점차 우리나라의 그 지역 상권이 쓰러지는 것처럼 도시화되면서 이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면장 36살의 이 이와오 히데츠키라는 카츠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면서 우리가 개발을 우선하면 하겠다. 다 사람들이 우리도 아파트 짓고 뭐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린 거꾸로 가자. 그래가지고 마을을 거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도도 제한하고 그다음에 단체 관광객은 아예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음식점은 이 지역에 난 것으로만 써야 된다.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거꾸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외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면서 이제 관광 수입이 더 많아진 아주 대표적인 마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역이 살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생각해 볼 일인데 여기 지바라는 도시에 지역 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살린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도 이 우리 그 구리하라 유지라는 분이 지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역 화폐를 피너츠라는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우리 시루와는 좀 다리 좀 싸게 해주는 걸로 그 피너츠를 내면 그만큼 줄여서 돈을 받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지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도쿄 바로 인근의 도시로서 지바 대학교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옆으로 다 상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냐면 아, 여기 사람들에게 이걸 만들어주면서 그곳에 가면 지바 고지역에 가게 되면 어떨까요? 그걸 내면 그만큼 싸게 사는 폭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모두 다 지바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화폐를 받았어요. 그 화폐를 근데 어디다 쓸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바 대학교 학생이랑 연계를 했어요. 지바 대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할때 지바 이 피너츠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피너츠를 갖고 있던 사람은 어때? 얘네들은 다시 그 도시에 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 가갖고 그 상권에.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살게 됐어요. 지역 화폐 덕분에. 결국은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 전라도의 완도 여기서 시장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분을 와서 특강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와 보셨어요. 이 사례를 발표하러.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굉장히 매 2천 명이나 되는 정도가 확 가입을 해서 지역을 거의 폐가가 될 정도였는데 그 상권이 활성화된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역시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백화점 대형마트 이랬지만 이 굉장히 훌륭한 이분 덕분에 살게 된 거죠. 결국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역 화폐 여기 완주죠. 전북 완주 이런 데서. 바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고용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동과 생활 방식의 협업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좀더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지역이 살아야 사람이 함께 살수 있는 공간이 되고 더 나아가면 외부 사람들이 구경 와요. 그러니까 관광, 아까 유후인처럼 굉장히 우리는 바람직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일본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별로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하게 환경 청소하면 지역화폐 줘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그 제이머니라는 것도 이 지역의 NPO랑 연결을 해서 제이머니를 발행을 해요. 근데 일본 사회가 이게 결국은 이 관계성이 굉장히 희박한 지역인데 그래서 이걸 받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와라비라는 그 지역 화폐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지역의 고사리, 와라비가 고사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고사리를 만드는 그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서 서로 봉사하고 자원봉사를 하면 바로 이 특산물로 나중에 이 화폐를 바꿔주는 결국은 그 지역의 고사리가 다잘 팔리겠죠. 결국은 이걸 많이 쓰면 쓸수록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재미나게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도지바 얼스먼이라는 곳은 뭐냐면 온천이에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 여기에는 또 뭐냐면 대두가 많이 나요. 그 대두를 갖다 바꿔주는 이런 재미난 것도 있고요. 온세는 따뜻한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결국 그 지역을 살리는 것이고요. 여기 후지노라는 곳은 뭐냐면 그 지역이 너무너무 오염돼 있어요. 오염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청소를 다 같이 나오게 해요. 그리고 후지노라는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쓸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살아야겠다라는 차원으로 결국은 지역화폐를 만드는 일본은 그런 곳이고요. 이탈리아도 결국은 공동체의 사람들의 관계를 살리겠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쿠레디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유기농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들이 산업에 쓸수 있는 것 에코라는 화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국립공원에 갈수 있게 만들어 준다거나 뭐 리브라라는 것은 결국은 그 NPO랑 삼자 관계에 있어서 그 포인트 카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을 또 살린 것도 있고요. 스위스의 보안통화 비르라는 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은행에서 받아요. 우리 시루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은행에서 이걸 직접 받는데 안 쓰면 돈이 줄어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안 쓰면 마이너스가 돼.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 탈렌트라는 것도 있고요. 레카라는 건 아주 독특해서 모자 가정에게 주는 거예요. 모자 가정이 이들이 휴가를 갈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돈은 결국 주변에 많은 숙박시설이나 철도, 식당 이런 곳에서도 참여하도록 해서 결국 스위스의 모자 가정을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오스트리아는 라바라는 지역 화폐가 있는데 결국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역 경제를 도와야겠다.
도모에게 왔다. 이런 차원으로 결국은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도 굉장히 지역화폐가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GLS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사람들에게 저리로 융자도 해줘요. 지역화폐를 통해서. 그래서 이자가 굉장히 적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또 신용금고 대리츠라고 하는 곳에서도 지역의 산업 창출을 수단으로 이 보안통화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난민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지역화폐 또 스웨덴의 JK은행은 이자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스페인은 상품권 액면 내 6할이나 7할 가격으로 소비자가 살 수 있게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상품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죠. 헝가리도 있습니다. 헝가리도 부다페스트 최초의 레츠가 시작된 곳인데요. 이것도 그 에코빌리지, 환경을 좀 도와줘야겠다. 또 프랑스는 이 소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데요. 이게 또 역시 3% 각 감가가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돈이 줄어들어서 나는 손해예요. 무조건 써야 돼요. 그 지역에서. 그런 차원이 있고요. 폴란드는 바로 이 전자통화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브라질이 아주 재밌는 나라인데요. 교육보안통화를 써서 결국은 전화요금 수입의 1%를 교육목적세로 징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상급생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사람들이 하급생이 배워요. 그리고 나면 이 학생이 벌은 돈을 뭐해요? 대학 등록금을 이 지역화폐로 낼 수 있게 해주는 이 구조는 굉장히 교육으로 환산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여러 곳에 알고 계시겠지만 한밭레츠 또 뭐 구미사랑고리 이런 것이 유명합니다. 한밭레츠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만찬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만찬 푸마시학교라는 걸 하는데요.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엄마들이 다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 모아서 함께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문건, 예를 들어 잡지나 이런 걸 모두 공동체 사람들이 해요. 그럼 이거 뭐죠? 다 이들이 화폐를 받을 수 있죠. 내가 노동을 해서 화폐 벌이를 이런 걸 하는 거죠. 문집은 모두 다 공동체 사람이 만들어요. 그 시장경제에 내모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조악하더라도 굉장히 서로 우리가 나눠가지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자가 되는 거죠. 기자가 되고 취재도 하고 글도 쓰고 시인, 문인도 돼서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프렛들 이것 다 바로 주민들이 만든 거죠. 네, 푸마시 도우미들 서로 과천은 사실은 그 아까 얘기한 화폐와 시간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함께한 그런 곳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여러 그 지역 그 저 광명도 있었는데 이런 곳 고잔 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뭐 대구에도 있고요. 우리가 지역 화폐 운동이 만드는 세상. 여기를 보기 전에 아까 토트넷을 잠깐 보고 싶어요. 토트넷을 보면 어떤 곳인가 실제. 그래서 토트넷을 가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아 우리가 지금 이런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곳은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 하는 걸 잠깐 그 한두 시간의 영상을 6분으로 잘라놨어요. 그러니까 잠깐 보도록 하세요. 지금은 자연에 대한 얘기만 있는데요. 그 S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한번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중간에 토트넷스 파운드 내는 거며 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나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지역화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드는 세상이 뭘까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돈을 더 벌어야 살아갈 수 있고 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가지려고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협동, 나눔 이런 거는 자리를 설 수가 없고요. 그 돈은 사실은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봉사해야 돼요, 우리한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삶이 우리가 주체인데 생각이 바뀌어서 돈을 목적으로 하고 돈을 먼저 찾고자 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바로 돈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서로 나눔, 보살핌 이걸 통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돈 이게 뭘까? 바로 이 대한화폐, 지역화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화폐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역화폐를 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보듬고 만나고 아까 우리 받은 사람들처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함께 주고받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배우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을까를 보겠습니다. 이 지역화폐를 하게 되면 바로 결국은 우리 사람들의 주민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하고 교류를 더 많이 하게 합니다. 사실 지역화폐가 있어야 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집에 뭐 있으니 빌려줄게 또는 내가 뭐 했으니 뭐 내가 만나게 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올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지역화폐 없는 사회에서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그래서 현상으로 나타난 혼자 외로워서 죽기도 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이 지역화폐를 사람들이 그 외국에서도 먼저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생각했던 건 결국 지금의 시장경제 시스템 문제라는 걸 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러다가는 사회가 망가지겠다. 인간이 없어지겠다. 이래서 서로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 사회에 맞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사회를 정말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만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만드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시흥의 발걸음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주민 주도의 지역 발전이에요. 뭐 위에서 뭐 콘크리트 가져와서 여기를 발전한다고 올리고 지역 개발하고 이게 지역이 발전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유인의 사례도 있고 뭐 전라도 완주의 얘기도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 사람이 살아가려면 결국은 지역 주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로도 그렇겠지만 지역 주민이 관심이 없으면 이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이 이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를 내가 한번 들으면 그 열 사람에게 전달해야 그리고 그것들이 동참되어야 이게 확산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마케팅에서 기업의 마케팅에서요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 뭐냐면 구전 마케팅이에요. 구전 마케팅이 가장 강력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운동과 이거에 참여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광고 회사에서 엄청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려고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얘기하면 카스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카스라는 브랜드와 품목과 제품 진로그룹 광고 대행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위스키, 뭐 임페리얼 이런 것도 다 제품 정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전달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전이에요. 구전. 구전 마케팅이 최고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들었다 배웠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잘만 전달하면 구전 마케팅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내용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싶으면 우리가 그걸 전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환경보존 폐품의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면 덜 가져도 돼요. 더 좋은 비디오가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까지 보여드리면 너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한반레치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떠돌아요. 한반레치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걱정을 안 해요.
주변에 다 애기 쓰던 거 나한테 다 주거든요. 두루라는 돈으로. 다 밖에서 나가 살려면 어때요? 얼마나 비싸요?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고민을 안 해요. 뭐 다 키운 엄마들이 나 줄 거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으로 사실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지만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살지. 근데 그 공동체를 만들면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이 문화를 계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육 보완 통화를 만들면 사교육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모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품앗이 학교처럼 사실 우리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데 꼭 학원 보내잖아요. 우리 엄마가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못 가르치는 미술대학 나온 사람이 우리의 미술 가르치고 영어 문과 나온 사람이 영어 가르치고 해서 이 품앗이를 하면 사실은 이 공동체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사실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걔가 공부할 거라는 것보다 거기 보내면 덜 불안한 거죠. 걔가 뭔가 할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보면 다 실망이죠. 돈만 썼어요.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실제 한반에치에서는 이제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서 큰 애가 대학도 나와서 그 공동체로 다시 온 애가 있어요. 공동체 와서 다시 운동을 하는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 유지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아까 우리 일본에 의해서 지역 청소하고 하는 것들을 지역 카페로 만드는데 브라질은 또 이런 예가 있어요. 이 지역 청소를 같이 합시다. 그러고서 뭘 줘요? 그 버스 승차권을 나눠줘요. 그런 걸 지역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길 가는 거 하나도 청소를 다 안 하지만 이걸 받으면 또 하니까 결국 그걸 그 지역에서 쓸 수 있으니까 결국 지역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 실제 예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 유지, 운영 이런 것도 쓸 거고요. 상점, 상가가 활성화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의 상가를 이용하니까요. 이게 가장 큰 메리트고 결국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인의 예처럼 지역 생산, 그 다음 그 지역의 소비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결국 지역 화폐라는 거고요. 실업자, 고령자 교육 대책은 우리 구미 사랑고리에서 봤듯이 아까 그분들이 모여서 생산을 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그 자세히 그 중에 일부만인데요. 함께 모여서 김장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런 거 잘할 수 있잖아요. 훨씬 더.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고 기업 간의 거래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 사회 호는 문제가 뭐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뭐지? 이것들은 지역화폐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되겠고요. 사실 아까 우리 토트넷에서 뭘 얘기했어요? 땅을 얘기했죠. 땅을 들어서 봤잖아요. 땅을 그렇게 할 때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토양을 바꾸려면. 사실 우리가 바꾸는데 뭘 바꿔야 되냐면 이 땅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일본의 아오모리현의 농부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도대체 부인이 이제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좀 유기농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좀 독특한 우리만의 비료를 넣지 말자. 비료 때문에 부인이 너무 아파요. 비료 넣고 나면 막. 그래서 이 비료를 넣지 말고 유기농으로 합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유기농으로 하니까 뭐가 문제예요? 옆에 있는 뭐 벌레가 생기고 난리가 났잖아요. 벌레는 다 쫓아오는데 더 힘든 건 뭐예요? 옆에 집 과수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너네 때문에 벌레가 다 온다. 우리 거. 그래서 막 맨날 욕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버텼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뭐 돼? 이듬해 다 떨어져 나가죠. 우두두두두 과일이 열리기는커녕. 그래서 이거를 그만둘까를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7년이 걸렸다 그래. 7년. 7년이 걸렸어요. 그 2년 걸리고 3년 걸렸어. 나중에 7년이 걸렸는데 뭐 어떻게 바뀌었냐면 왜 뭘 깨달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이걸 다 퇴비를 하는 걸 끌었거든요. 끌어서 다시 하고 내버려두고 이랬더니 나중에 어느 날 저 산을 쳐다본 거예요. 저 산을 쳐다보니까 그 겉조차 안 끓는 거예요. 내버려뒀는데 저렇게 나무가 잘 자라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것도 움직이지 말고 내버려두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7년 뒤에 드디어 사과가 열렸는데 이 사과가 썩질 않아요. 이 사과가 썩질 않아. 그래서 너무너무 최종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10년. 10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사과를 재배했는데 사실은 2년 동안 썩지 않아서 이건 다 호텔로 바로 납품이 된대요. 모든 게. 바로 와서 사간되는 거예요. 그런 제품을 만들게 됐어요. 결국은 뭐 때문이었을까 깨달아 보니 처음에 이 토양이 점점점 바뀌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토양이 완전히 바뀌니까 이제 이 과실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 이렇게 배워서 지금 잘 해보자, 해보자. 그런데 쉽게 잘 안 되죠. 그 토양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은 한 번의 행사나 한 번의 이벤트나 이걸로 수없이 많이 하는 곳을 제가 와서 강의를 수없이 했어요. 제가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15년이나 됐네요. 올해가 18년이군요. 제가 여기에 관심 가진 지 18년이나 됐는데 15년이나 됐네요. 그동안 저는 수없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걸 연구하는 교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이 소비를 중심으로 저쪽은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있고 또 경제 시스템에서는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소비 생활을 측면에서는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꼭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소비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언제나 그냥 제가 불려다녔는데 전국으로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뭐 하면 금방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딱 만나면 어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모든 사람, 심지어 뭐 구청 직원, 시청 직원 난리 났죠? 그러나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확산이 안 됐어요. 다음에 얘기 들어보면. 바로 여기 가장 중요한 오늘 제가 이 특별히 이걸 얘기하는 경우는 결국은 부모로서 사람들이 뭐 인천도 제가 가보고요. 그 초창기에 부모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괜찮은 아이디어의 하나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농부 김우라처럼 우직하게 이 문화적 기반이 바뀔 때까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즉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문화. 문화가 바뀌고 결국 땅이 토양이 바뀌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뀌기만 하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줘요. 우리가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날갯짓이 저쪽 가면 태풍이 분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비효과는 사실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우직하게 문화의 토양을 바꿔서 해나가면 사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책을 혹시 보시면 여기 굉장히 재미난 일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우연히 내가 그 늘 친절하던 사람이 이렇게 커피를 나눠 먹었는데 그거 취직이 되질 않나. 또는 뭐 노숙자에게 스프 하나를 건넸는데 결국 프로포즈 받아서 뭐 결혼도 하는 이런 예. 즉 나비 효과의 영향은 엄청나다. 내가 구전 중뿐만 아니라 내 영향이 이렇게 크다라는 걸 늘 인식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사실은 실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늘 역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라니아는 없다라는 책에 보면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라니아는 뭐냐면 민물고기예요. 그래서 손을 대면 물어 뜯어서 손이 잘리는 그런 건데 그 이 호아킴 데 포사다라는 사람이 피라니아라는 이야기를 책을 썼는데 우리 삶에 피라니아가 있다. 우리 삶에. 그러니까 우리를 뭘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역경.
그게 뭐냐면 이제 일곱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되죠. 두 번째는 모험을 안 해요. 그리고 목표도 없어요. 그 다음에 부정적이에요, 늘. 그게 되겠어. 뭐 이러죠. 더 중요한 건 질문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열정도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가장 우리를 막게 하는 건 실행하지 않는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긍정적이에요. 이 앞에 여섯 가지에 대한 게 모두 있어도 가장 우리를 못하게 막는 건 실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해보지 뭐. 그런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실행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들었어요.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한 발짝도 진전이 안 나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볼게요. 그 서두에 교수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윤리적 소비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화폐라는 그 개념이 윤리적 소비에 들어가는 하나, 범주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윤리적 소비가 뭔지부터 먼저 또 다른 얘기지만요. 큰 카테고리를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해야 할 바 도리가 윤리잖아요. 윤리. 그런데 네, 윤리인데 소비를 할 때도 윤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할 도리. 그래서 그게 윤리적 소비인데요. 윤리적 소비는 뭐냐면 내가 소비를 하는 게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깨달으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비라는 건 뭐죠? 물건을 사고 쓰고 버리는 이 과정이잖아요. 살 때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건이 있죠. 그걸 살 때 내가 이거 사면 누군가에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네 라고 해서 안 사야 되는 거죠. 그럼 약간 비싸요. 예를 들어 그렇지만 그건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 제품 또는 공정무역 제품 이런 건 약간 좀 더 비싸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들에게 도움이 돼. 그럼 그걸 제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품 그래서 그 윤리적 소비의 카테고라이징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상거래 윤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블랙 컨슈머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도 윤리적 소비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막 불평 불만을 하면서 요구를 해요. 기업에게 그 안 좋게 상거래 윤리를 따르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환경을 생각해서 녹색 소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난 제품을 사야 돼요. 로컬 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3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고 제대로 대가를 주고 구입하는 게 공정무역 제품입니다. 공정무역을 해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윤리적 소비예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무엇을 구매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바꾸는 건데 간소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살지 않고 간소하게 사는 게 윤리적 소비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데요. 간소하게 살아서 뭘 해?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요 단계가 윤리적 소비의 하나하나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학 입학하는 애들에게 가르쳐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 전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아무 개념이 없다가 살다가 들어오는 애들에게 이걸 가르치면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걸 2010년도에 개발했어요. 과목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서 처음에는 한 강좌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4개까지 교양 과목인데 핵심 교양 과목에서 4개 반을 가르치는데 이거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더 확산을 해서 연구를 해서 2012년도에는 아까 유네스코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프로그램이다 해서 상을 받고 인증을 받고 그다음 이것을 전국 대학에 모두 교육 자료를 다 제공했어요. 제가 PPT부터 강의안부터 방식 지금 한 10개 대학에서 가르쳐요. 이걸 모든 아이들에게 올바르 삶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공동체 운동이어서 이걸 열심히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사실은 2010년도에 제가 윤리적 소비를 할 때 이미 저는 공동체 화폐 운동으로 그 2003년도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박사도 받고 연구도 하고 있는 때여서 그때 윤리적 소비를 윤리적 소비가 뭐냐라는 개념을 넣을 때 지역 화폐 운동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윤리적 소비 실천 방법이다. 어려워요. 그렇죠? 학생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개념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확산해서 공동체 운동으로 확산했어요. 처음에는 공동체 화폐운동만 가르친 거 아이들이 어려워서 공동체 운동, 공유경제 여기까지 가르쳐서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너네가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실행하면 그게 다 실천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하면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지역화폐를 그 적용해서 운용하시면 저게 다 저절로 된다는 뜻이에요. 네. 계획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네. 지역화폐를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네. 아, 그렇죠. 그 프로젝트를 이제 뭐뭐뭐에 한다는 건데 뭘 어디에다 이제 방점을 두고 뭘 중심으로 하냐 이런 건데요. 지역화폐를 이제 그 예를 들어 녹색 운동 하는데 쓰게 한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은 그냥 장터를 하잖아요. 녹색 소비를. 근데 그때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하면 사용해서 녹색 그 장터를 주고받게 하면 일단 그 거기서 돈을 벌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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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이게 혹이 붙는 거예요. 네. 그 지역 화폐를 가지고 이제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장터를 열어요. 근데 그 바꿀 때 대전에서 이제 실천 한번 해봤는데 그 한반에치에서 여기서 아예 바꿔요. 그러니까 아직 회원가입 안 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현금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로만 쓸게. 그래서 지역화폐 그 안에서는 그걸로만 물물교환이 되게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먼저 하는 거죠. 작게 시작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끝내고 그러면 이 지역 화폐를 그러면 갖고 있게 되잖아요. 사람들 여기서 이제 다시 현금으로 바꿔주지 말고 지역 화폐 갖고 있으면 남았잖아요. 다른 활동에도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인 돌봄 하는데도 그걸 쓰게 하고 이러면 확대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용례를 자꾸 늘리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상가에도 가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근데 가입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저게 제시했던 것들이 실현이 된다. 그런 뜻이니까 이거를 다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는 걸 하나를 시작하면 다음 게 보입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